OX 문제 이제 간단하게 저기 이제 OX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은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재정 목적도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한번 재정 목적. 근데 꼭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부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찾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꾸 틀려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은 나중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왜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했는지 저기 제정하였다. 재정 목적이 바로 제대로 표현된지 봐야 됩니다. 한 개도 지금 맞는 게 아예 없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앞에도 이상합니다. 누구의 업무를 정하냐 했더니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하고 자, 자세히 보면은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 이것도 정말 아직은 이렇게 안 내봤는데 다른 문제집도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라고 정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다 알아라 그입니다. 개업한 사람 알아라. 그럼 시험 보면 까먹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할 때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알아야 돼.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를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뒤에 정말 욕을 많이 속여본다고 했습니다. 또 뭐 하나 빠졌네. 부동산업을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업은 너무 넓어요. 여기입니다. 막 건설, 토명,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오늘 저녁 내내 새도 다 못 쓸 겁니다. 뭐 하나만 중개 하나만 정말 욕을 제일 많이 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는 없다. 자, 지도가 아니라 그냥 육성, 그냥 육성 그려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딱 머릿속에다가 저거 틀렸네 라고 꼭 틀린 문장 기억하고 계시면요. 시험장 가게 되면 딱 금방 압니다. 그래서 아유 어디 정말 맞는 게 없어. 공인중개사 업무인데 개업이라고 해놨고 또 중개업을 그려야 되는데 부동산업을 지도는 또 없는데 육성, 그냥 육성인데 지도 육성 해놨으니까 뭐 여기는 맞는 문장이 없구만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합격하신 분인데 무슨 사무소 등록을 했나? 그러면 개업은 누구고?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여 또 이상한 소리하고 있죠. 자격 취득한 자. 이러고 멈춰야 되는데 자격 취득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아니라는 겁니다. 개설 등록한 사람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야 됩니다. 여기는 자격 취득한 자.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그래야 이제 그게 맞아. 우리 해설에도 쭉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뒷장에 해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가로에 임원 사원도 소속이다 아니다 포함한단가 제외한단가 그걸 치사하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있을 건데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한자가 있을 건데 그 공인중개사 한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포함하니까 소속이다 아니다 그입니다. 자, 먼저 3번 보실까요? 약간 틀어놓으니까 어렵습니다. 법인의 임원 그리고 또는 사원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근데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자, 이다. 자, 이 문장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번, 2번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번은 꼭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앞에 뭐가 아닌 자도 빼버렸고 중개보조인이 계약서 막 쓰겄네 수행도 나오고 그입니다. 그러다가 겨둬서 겨누셔야 됩니다. 좀 우스갯소리 아니고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는다고 했습니다. 중개보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 보조인이 수행합니까? 큰일 날 소리죠.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는 수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수행 빼든지 수행할 수 없다고 해야지 무슨 수행하거나 그리고 보조하는 자이다. 그냥 보조하는 자이다. 그리고 앞에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맞다는 겁니다. 완전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5번에서는 바로 왼쪽에처럼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제 문장에 막 들어가. 이러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정말 이건 많이 나왔었고요. 영업 시설, 그다음에 영업상의 노하우. 바로 우리 앞전 점을 한 28회 때 그 정도에는 이게 문장이 한 두 개로 나왔습니다. 두 개로. 이게 너무 길다고. 영업상의 노하우, 그리고 신용, 그리고 장소, 목이 좋아서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를 주고받고 하게 될 건데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바꿔 나갈 건데 그게 권리금인데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부동산이냐고 여기는 중개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게 기억이면 기억은 답이 아니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저렇게 가로처럼 친절하게는 안 써줄 건데 입주 예정자로 또는 분양 예정자로 선정 근데 여기는 이제 선정된 아 여기 이제 조금 잘 봐야 될 게 선정이 이미 돼 있네요. 선정돼 있는 지위 이거는 중개상이다 아니다
이다. 아, 요건 이제 입주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분양권 그래야 되겠네요. 자, 될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선정된 이미 선정이 돼 있으니까 요거는 분양권이네요. 분양권. 여기 가로를 분양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그게 맞고 여기는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집이 자 그랬으면은 그게 입주권이 맞을 건데 여기는 이제 바로 중개상에 아예 차라리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이 문장을 잘못 표현해 놨습니다. 될 수 있는 집이 그랬으면은 거기는 입주권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동이나 그리고 호수가 이미 지정돼 있죠. 동이나 호수가 지정돼 있는 분양권 중개상 이다 아니다 이이다. 그러니까 2번은 정말 될 수 있는 그렇게 놓고 이제 아닌 걸로 가면 좋은데 문장이 좀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현실적으로 분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요즘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가능한 상태에 뭐 했다? 이르렀다. 이르렀다. 그럼 이런 경우는 중개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양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 같은 것은 최근에 나오면서 상당히 여기는 중요한 이제 판례가 됐습니다. 다음 이제 5번 해보실까요? 법정 저당권. 자, 법으로 정해진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은 저렇게 선정될 수 있는 이런 문장이 그냥 잘못 돼갖고 선정 될 수 있는 지위.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게 입주권인데, 선정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중개상 해당된다, 안 된다? 그죠? 요거, 2번 요렇게 고쳐놔야 되겠네요. 이제 그거 계속 그러네. 바로 분양, 또는 여기 입주라고 해도 괜찮고, 분양 예정자로. 이렇게 예정자로. 자, 그게 이제 가로 이렇게 입주권이 맞으려면, 바로 이제 여기는 입주권. 이게 맞으려면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이렇게 선정된, 그러면 안 되고, 선정, 될 수 있는 아래가 이제 분양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꼭 고쳐 놓으실까요? 바로 이제 될 수 있는 지위 아직 아무것도 없고 당첨된 것도 없고 그게 입주권이면 요놈은 중개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수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된 그러면 안 되고요. 될 수 있는 지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답 두 개는 3번, 4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를 그냥 저렇게 선정된 그러면 이게 이제 분양권이 돼버리는데, 자, 그럼 의미가 없으니까 선정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지위.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답은 3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여섯 번째, 자, 여기도 정말 아까 이제 몇 개 했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박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저 1번, 2번 저게 작년도에 안 나온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왜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한 해 정도 걸러가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나올 거예요. 자, 먼저 대토, 토지를 바꿔준다는 대토권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뭐 탁지 개발 지구 이런 것들 아예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 자세히 써주는데 이건 안 된다. 자, 결론만 그리고 이거 막 문장 막 두 줄 넘어가게 써놨죠. 막 3면에 천막으로 둘러싸인 아예 의미 없습니다. 뭐 볼트 조립식 다 의미 없습니다. 자 먼저 2번 저 끝에 가면 있을 건데 항상 위치가 끝에 있었습니다.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건물 아니다. 건물에 흉내 내고 있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톤수도 나누지 마십시오. 하여튼 우리는 물하고 상극입니다. 물 갖고 뭐 할 거요? 그 중개할 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 건물 지을 거요? 배 띄울 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톤수 나눌 필요도 없네요. 20톤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중개 대상 물은 아니다. 몇 분 안 나간다. 그리고 광업 재단만 요거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광업권. 강업권은 중개상이 아니다. 그 안에 하나의 권리니까 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중개상을 한 개도 없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항만 운송 사업재다. 또 물이 나왔네. 항만. 중개상이 아니다. 업재단, 항만 운송 사업재단 다 중개상은 아니다. 그냥 부동산까지만 인정합니다. 여섯 번째, 자, 혼란스럽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되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중개상은 아니다. 요 수목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도 안 들어가요. 일곱 번째 무주의 토지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여덟 번째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절터. 요거는 하천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한필 토지 일부는 아까 지상권도 되고 전세권도 되고 그죠? 요 놈이 됩니다. 요 놈이 9번 하나가 자, 이렇게 많은데도 딱 답은 9번 하나. 마지막 거 하나,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정말 어렵고요. 임목의 소유권자는 토지, 갑구만 볼 게 아니라 토지, 나무의 소유권자인데 토지 등기상 지면서 갑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임목, 임목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정말 나왔을 때 예전에 좀 나왔는데 얼마나 어렵겠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더 어려운 문장 여덟 번째입니다. 공장이나 광업재단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1년 이내에 이미 늦은 것 같은데 1년 이내에 저 10월이었습니다. 6개월도 아니었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 저 1년이 틀렸네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토지나 건물이 가장 어려운 지문 공장이나 광업재단에 속했다. 저거 다 속하고 있었잖아요. 속했다는 것은 권리요. 권리가 가는 쪽이 표제부여입니다. 이거 이제 등기법을 잘 배우면은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지금은 어렵고 자, 속했다는 그 취지는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혀 감이 안 오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갑구, 을구 또는 해당구 또는 상당구라고 해야 됩니다. 구, 갑구, 을구지 표제부는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요 문장 이대로 가가지고 저거 표제부 아니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답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갚고 울고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딱 한 문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넓게 보실까요? 시험을 누가 실시하냐? 이런 것도 정말 내봤습니다. 그럼 이제 47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1, 여기도 한 문제 하나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그 아래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의 특징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징. 자, 먼저, 자, 요 특징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정도고요. 이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자, 먼저, 등록을 할 때는 지금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자격의 하나의 등록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등록 기준에 공인중개사 합격할 거, 자격 있을 거, 요게 이제 기준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민간 자격도 있는데, 그 다음에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다. 시험도 어렵다. 입니다. 그다음 이제 일신 전속성. 그러니까 요게 양도에서는 안 된다는 일신 어떤 사람의 신체에 전적으로 속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영속하고요. 자, 이게 뭐 10년 만에 없어집니까? 막 이런 소리 하시는데 아닙니다. 평생 가요. 자격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한 사람 앞에 하나의 자격만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또 시험 보면 합격이 자격 좀 두 개 나올까요?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만 나와요, 여기입니다. 너 시험 보지 말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는 전면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안 봐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저렇게 시험은 누가 실시할까요? 그렇게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제목처럼 원칙은 지금 장관이 바쁘겠죠? 시도지사가. 그렇다고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같으면 서울특별시장 거긴 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종시도 특별시장이라고 해야지 세종시도 돈은 없잖아요. 거긴 특별하니까 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가 입니다. 구청장은 아니더라. 입니다. 등록이나 잘 받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미 시험 문제에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장관은 예외에 시도지사가 잘못하게 되면 장관이 나중에 나서서 내가 하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원칙에 이제 동그라미 1번 나오죠. 그냥 저기 중간 넘어가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딱 줄여서 한마디로 시도지사 이런 식으로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그분이 원칙 그 정도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장관은 이유가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하지 그냥 무조건 내가 하려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잘 진행하고 시도지사가 사고 안 치는데 왜 장관님이 나서십니까? 라고 법도 이유가 있었을 때 나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 자세히 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예외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 장관이 이제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면 그리고 단독으로는 안 되고요. 뭐요? 심의원의 심의 의결을 이렇게 거칩니다. 그럼 반대로 의결 없이는 아예 안 되고요. 의결을 통해서 장관님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전문가는 아니니까. 오히려 장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분 다 저 원칙이 하셔도 장관이 하셔도 어디다가 맡겨놓을까요? 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쪽에다가 위탁. 저기다 맡기는 것을 위탁입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는데 거의 그냥 위탁받아서 매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험 날짜도 잡아서 발표해놨습니다. 10월 30일이라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응시 자격 보실까요? 근데 나이가 어찌 안 보입니다.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끔씩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미성년자 시험 보지 마세요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나이를 안 가립니다. 학력도 안 가립니다. 아예 누구든지 외국인도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 취소자 그리고 컨닝하다 걸리신 분 이 두 분 말고는 그 누구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이 합격을 해놓은 게 최연소 기록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좀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도대체 1차, 2차를 다 합격했는지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하여튼 중학교 2학년도 합격하더라 게임입니다. 막 요소리 나올 때는 막 애들 막 귀를 막는다고 하는데 동영상 들으시다가 정말 이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나이지를 묻지 않는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보실까요? 근데 자격 취소자는 몇 년 동안 정말 여기 몇 년은 중요합니다. 3년인가 5년인가 3년 그러니까 자격 취소자 자격증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격증 빌려주거나 하는데 네 가지 사유 나중에 배울 건데 그 사유가 있으면 자격 취소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시험장을 갈 수가 없다고요? 3년. 근데 여기다 이제 3년 안에 그냥 바로 시험을 보도록 하면 나는 그냥 시험에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시험 보러 다시 갈 테니까 때릴 때면 때려봐. 자격 주소 해봐봐. 이렇게 약 올리니까 3년 동안은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 주소 안 당하려고 바라갈 거예요. 그 소리입니다. 법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 5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5년은 2번이요. 부정행위자. 그러니까 이놈 두 개를 자 3년, 5년을 싹 바꿔서 시험 문제 정말 내볼만 한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 법령에서는 숫자 갖고 장난했었습니다. 나 먼저 부정행위자 컨닝하다가 걸리신 분 여분은 몇 년이라고요? 그냥 쪼고 와서 저 여기서는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5년 그 5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그러니까 여기다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부정은 커요. 부정행위 컨닝하다 걸렸을 때는 3년이 아니라 5년을 시험을 응시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시행일 그러면 안 되고요. 저 처분이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언제 무효를 처분 내릴지 몰라. 거기서부터 5년 동안은 시험을 볼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조심하실 것은 이제 결격 사유자 이렇게 응시 자격.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은 이렇게 이제 자격 취소 이런 거 이제 컨닝 외에 만약에 개업 공인수사 등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뭐 징역이나 벌금 선고받아도 여기는 시험은 볼 수가 있습니다. 컨닝이나 자격 취소자가 아니면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도 교도소에서 나와서 시험 보고 다시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공부는 그냥 맨날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교도소에서도 공부는 해라 그렇게 이제 허락은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시험은 볼 수 있는데 등록을 못한다 근무를 못한다 그러니까 시험장을 못 온다는 사람은 자격 취소자하고 컨닝하다 걸리신 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격 사유를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 결격 사유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 사유하고 중경 못하는 결격 사유는 좀 달라 그 얘기입니다. 3번은 거의 내본 적 없고 1번, 2번도 많이 안 내봤는데 3년, 5년 그건 조심하십시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세 번째 시험 공고 잘 안 내더니 정말 작년도에 공고 이거 간단하게 언급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본 보실까요? 예정 공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예 지금 60일도 아니고 90일도 아닌데 예정 공고가 벌써 나왔습니다. 시험 날짜가 내년도에 언제 시험 보겠다. 항상 10월 말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약간 애매했습니다. 23일에 볼까 30일에 볼까 했더니 30일로 한 23일로 많이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날에 토요일 날에 시험 보는 걸로 이미 발표해놨습니다. 그 날짜는 안 달라질 겁니다. 자, 시험 날짜가 이렇게 예정 공고 때문에 이미 발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니까 먼저 날짜를 밝혀줘라. 그러니까 이게 확정 공고가 아니라 예정 공고라고 해서 예정 공고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 제목이 보실까요? 항상 우리 법에 나와 있으니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을 하고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장에 바로 예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정 시험 일시 그리고 시험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계략 자세한 거 말고 계략적인 날짜만 이렇게 좀 알려줘라 그입니다. 계략적인 사항을 그리고 여기다가 90일 그러면 안 됩니다. 매년 언제까지라고요? 2월.
28일까지 입니다. 자, 2월은 또 가끔씩은 4년마다 한 29일도 있을 건데, 그럼 29일 그러면 28일밖에 없는 날은, 29일이 없는 날은 어떡할 거예요? 이럴 거니까, 일단 뭐 4년마다 시험 합격할 거니, 자, 시행할 거니,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가장 짧았고 좀 이상한 달, 거기다가 뭐 맞춰놨습니다. 관보나. 그 다음에 신문에도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신문에도 공고를 해야 한다. 이게 법에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정, 그리고 계략. 그거는 2월이다. 2월 28일까지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미 시험 날짜가 바로 2월도 오기 전에 이미 발표를 해놓았습니다. 항상 몇 년 그렇습니다. 아, 12월만 되면 이미 발표해요. 그 다음 이제 49페이지 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예정 공고니까 그 예정 공고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한다는 확정 공고, 정말 공고를 확정 내는 것을 확정 공고라 합니다. 여기 이제 예정 빠지고 계략 빠지고 그리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딱 느낌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예정 공고, 확정 공고를 바꿔서 내볼 수가 또 있습니다. 먼저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공고를 한 후 아까 예정 공고 같은 거 시험을 시행을 하고자 하면은, 근데 아까 여기가 예정이 있었습니다. 저기 아까 예전 굵게 써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빼버려. 왜요? 확정 공고니까 확실하게 정하는 건 또 여기다 예정 쓰면 또 언제 확정 공고 또 할 거예요? 이럴 거니까 예정 빼버리고 그냥 시험 일시. 이제 자세 좋습니다. 시험 장소, 시험 방법. 그리고 합격자 결정 방법이나 요겁니다. 스스로 돌려줄게. 이제 접수할 건데 스스로 반환에 관한 사항들을 바로 시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여기도 계략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예정 빠지고 계략 빠지고.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을 얼마까지? 90일 전까지. 정말 옛날에 정말 이렇게 60일이라고 했는데 90일 한 3개월 전. 들쑥날쑥 하면 안 되니까 하루하루 날짜 세겠다. 90일 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까지. 그리고 관보나 일간신문은 뭐 해야 된다?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자, 우리가 서류가 있습니다. 응시원서. 이렇게 A4 용지의 크기로 응시원서. 이거 써서 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복사해서 공단에다가 다 접수를 우리 학원에서도 많이 해줄 건데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력을 하시는 분은 하셔야 됩니다. 응시하고자 하면 이제 이렇게 서류 내서 자, 그리고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보실까요? 아까 예정 공고는 없었는데 확정 공고 때는 수수료 돌려줄게. 이것도 이제 간간이 나오니까 요건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해가 어렵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을 보실까요? 자, 응시 수수료 반환.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응시 수수료를 납부했던 사람이 8월 달에 접수하는데 갑자기 시험을 안 보겠다고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응시 의사를 철회하면은 이제 철회나 취소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시험 안 볼래요? 이 철회입니다. 철회할 경우는 국토교통부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응시 수수료의 전부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내주는 경우도 있고 반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하라고. 시험 안 보겠다고 하면 수수료 돌려주라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이제 돌려주는 규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 문제다. 근데 많이 안 틀리고 나왔는데 이걸 이제 바꿔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전부. 자, 이 전부는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2차, 2차 합하면은 28,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다 돌려줄게. 자, 그럽니다. 근데 1번, 2번은 저 공단이 잘못해갖고 우리가 시험을 못 봤다는 겁니다. 이건 안 내겠죠. 그런 일 없고. 자, 먼저 볼까. 1번에 수수료를 과원 납부했습니다. 잘못 받았습니다. 28,000원 받을 거 나중에 5만원 받았다. 그럼 나머지는 돌려줘라. 이건 뭐 당연한 소리죠. 잘못 받아서 돌려주는 거니까 잘못 받은 거 전부 돌려줘야죠. 그래서 전부다. 고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시험 시행 기관의 규책 사유로 그런 적 아예 없었고요. 시험에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갑자기 없습니다. 이상해져 갖고 그런 일 없을 건데 하여튼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수수료 돌려줄게입니다. 우리도 어이없을 건데 공부 죽으라고 했더니 시험을 오래 안 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럴 수도 있다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근데 요 3번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접수기간 딱 열을 줍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이렇게 내라고 해서 접수한다는 열흘 기간 내 접수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접수를 하자마자 취소를 했습니다. 열흘도 안 됐는데. 그러면 돌려줄게 얘기입니다. 뭐 시험 안 본다는데 안 말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해보면 당연할 건데 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로 와볼까요? 이제 두 번째 거의 50% 가깝게 많이 깎입니다. 100분의 60%만 돌려줄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반 가깝게 한 40%는 못 돌려받는다.
끊으셔야 됩니다. 며칠 차이 안 나는데,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구간 보실까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그럼 아까 접수 마감일까지만 취소하면은 전부를 돌려봤는데, 근데 마감일 다음 날.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은 이제는 전부는 다 돌려 못 받아. 입니다. 자,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100분의 60을, 100분의 60을. 그러니까 퍼센트를 잘 봐야 됩니다. 다음. 다음이면 두 번째 이렇게 생각납니다. 두 번. 다음번에 첫 번째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다음번 그러면 많이 꺾인다는 겁니다. 다음이면 60%다. 그입니다. 이걸 꼭 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반반. 정말 아주 반반입니다. 친구처럼 반반 반띵 해가지고 반만 돌려받아. 그입니다. 이렇게 딱 마지막에 세 번째는 반이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돌려받을 거 없어. 그입니다. 나 먼저 자 위이. 그 100분의 60을 그러면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00분의 60을 또 경과를 시켰습니다. 60구간도 경과됐다. 그 마지막은 50%다. 그러니까 60하고 50이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긴 좀 기간이 긴데요. 시험 시행일 얼마 전까지 열흘 전까지 접수를 취소를 하면은 근데 얼마를 돌려주겠다고요? 100분의 50. 근데 여기는 좀 막연한데 이게 가끔씩은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번지수 못 찾아가면 정말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꼭 한번 자 이해를 한번 잘 해보시고요. 나는 어차피 그냥 취소 안 할 것 같으면 이건 이제 의미는 없는데 자꾸 요것도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응시 수수료. 자 응시하겠다고 해서 수수료 내놨는데 뭐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1차 2차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한꺼번에 28,000원 낼 수도 있고 근데 수수료 돌려주세요. 반만. 아까 이제 뭐 취소나 철회나 자 사실 뭐 철회가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소급표는 없고 앞으로를 향해서 이게 철회니까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철회나 취소나 안 볼래요 그입니다. 취소 뭐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전에도 그냥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건 별로 의미 없으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조심하실 게 이제 먼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매년 이렇게 매년 2월 이렇게 2월 28일, 이상한 달, 좀 짧은 달, 28일까지는 무슨 공고를 한다고요? 예전 공고, 예정. 언제 시험 보겠다는 예정 공고를 정말 많이 궁금해하니까 이게 법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비싸게 무슨 관보 말고 신문에도 공고를 하게 될 건데 여기는 예정 공고 그냥 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돈 써서 공고하니까 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고하고요. 근데 이게 예정 공고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확정 공고를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확정 공고. 근데 확정 공고는 얼마 전까지 90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바로 60일이었습니다. 요거는 90일 전까지 이렇게 90일 전까지는 이제 날짜를 확실하게 잡아서 공고해라 그입니다. 정말 요 날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 공고 지금 다 공고해 놨는데 10월 자 2020년 이제 31회가 됐는데 31회 시험은 10월 항상 우리 토요일 날 마지막 날 아마 내후년도에 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30일로 토요일로 아예 잡아놨는데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날짜 이미 예정 공고 때문에 잡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날짜만 그리고 언제 응시원서 접수할게 그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발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날짜가 거의 뭐 똑같아서 예정 공고가 그대로 확정 공고가 됐는데 그럼 이제 8월부터 접수한다고 항상 우리 또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제 8월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이제 8월 10일이 월요일인데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그리고 딱 열흘만. 다 그러면 요 날짜를 잡고 갔으니까요. 20일까지가 아니라 19일까지. 8월 19일까지. 여기가 이제 수요일입니다. 딱 수요일. 이게 이제 바로 그리고 꼭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뭐 학원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원장님 또 해드리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요일까지 딱 열흘. 이게 이제 접수 기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이게 접수 기간 내인데 접수 기간 내에 취소를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접수 기간. 접수 기간 아까 내 그게 중요했습니다. 뭐 시험을 못 봤다네. 그리고 과오나 잘못 받았다네. 그거 의미가 없으니까 내본 적이 없고요. 근데 접수 기간 내에 아주 철삭방정을 떨었겠죠.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를 했다. 그러면 얼마를 돌려주냐 입니다. 얼마요? 전부 아까 우리 1차 2차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28,000원을 내놓고 우리 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갑은 이제 접수를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갑도 여기다 이제 한 8월 한 12일로 보실까요? 이제 8월 12일 그냥 날짜는 그냥 제가 잡습니다. 12일 갑두 울두 병두 요 세 사람이 다 자 일단은 시험 보겠다고 접수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을병 말고요. 요 갑만 지금 철사방정을 떱니다. 쭉 가다가
그러다가 딱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19일인데 그냥 18일 정도에 저는 시험을 안 볼게요. 갑이 시험 안 볼게요. 그러면 이 28,000원 요 사람들 다 내놨을 건데 어찌해야 되겠냐고. 얼마요? 전부냐, 100분의 60이냐, 100분의 50이냐. 이렇게 접수를, 접수기간 내에 취소를 하면 얼마를 돌려준다고요? 전부. 이렇게 갑처럼 전부. 그럼 한 푼도 안 깎이고 다 그대로 28,000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전부입니다. 근데 시험장 가보면 접수기간 내에 취소를 하면 100분의 60이다. 말이 되겠냐? 접수기간 내에 취소했는데 100분의 50이다? 더 말이 되겠냐? 아닙니다. 다 돌려주지.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뭐 시험 안 보겠다는데 접수기간 내였으니까 지금 접수하는 기간 중이니까 다 돌려줄게. 19일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마감일까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점점 꾸물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다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날이 이제 19일이 바로 접수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첫 번째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아까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접수 기간, 이렇게 접수 기간, 그리고 이제 마감일입니다. 마감일. 접수 기간 마감일까지는 전부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두 번째는 다음.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다음 날. 거기 뒤에 뭐 7일은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바로 다음 요 문장이 꼭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접수기간 내가 생각이 나야 되고 접수하자마자 했으니까 전부다. 그러셔야 됩니다. 다음날. 다음날로부터 이제 딱 2주만 줍니다. 다음날부터 그리고 7일 이내. 자, 문장 길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다 뭐 열을 해갖고 속이진 않을 겁니다. 7일 이내에 바로 저도 시험을 안 볼래요 라고 취소를 의리 만약에 하면은 얘가 하면은 게입니다. 너는 전부 받을 수 있는 게 놓쳤다. 게입니다. 이미 지나왔으니까. 게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마감일까지가 이제 8월 19일이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8월 20일. 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제 쭉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게 여기다가 이제 요놈을 잡고 갔으니까 8월 한 26일 정도 되면은 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8월 26일 정도가 이제 여기가 이제 한 바로 7일 정도가 될 건데 여기서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전부 이렇게 속일 겁니다. 100분의 50이라고 속일 겁니다. 여기는 얼마를 받는다고요? 많이 깎여. 100분의 60, 그렇죠. 100분의 60입니다. 이게 이제 번지수 못 찾아가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100분의 얼마? 100분의 60.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디다 메모를 좀 잘 한번 뭐 교재 옆에다가 해놓으시면은 보기가 아주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을은 조금 꾸물꾸물 거리더니 여기는 바로 100분의 60이네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심하게 이제 조금 받는 분이 계셔입니다. 병은 정말 우리 병은 이제 병나게 생겼습니다. 얘는 더 꾸물거리다가 그럼 이제 여긴 정말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정말 병은 병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60인데 60도 경과를 했다는 겁니다. 딱 요까지가 이렇게 딱 요까지가 100분의 60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8월 27일부터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길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 7일 아니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도 7일이었습니다. 여기는 한참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바로 한번 이제 세 번째로 왔습니다. 60을 요 60을 뭐 위의 기간을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법정은 위에 있으니까 60을 경과 60까지도 또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60% 또 못 받네. 두 번째인데 그입니다. 그러면 60 다음에는 몇 퍼센트 여기입니다. 경과한 날로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 시행일 열흘죠. 시험 바로 시행일. 그래서 아까 이제 10월 30일 간단하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시험 시행일 그리고 열심히 생각해라. 최소한은 10일 전까지는 오히려 열심히 생각하다가 줘야지. 갑자기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한 5일 만에 얘기하면 우도 아예 바쁘다 그럴 겁니다. 10일 전까지 이렇게 10일 전까지 뭐를 하면은 취소를 하면은 그럽니다. 어디서 취소를 했냐 그럼 접수기간 내냐 접수 마감일 다음이냐 그리고 60을 경과하고 취소했냐 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여기는 전부였었고 여기 70 없습니다. 그리고 80도 없습니다. 많이 깎인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많이 깎였으니까 여기는 100분의 한 20대나 30대나 이렇게도 이제 많이 속이실 겁니다.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 얼마라고요? 여기 근처라고 했구만. 100분의 반. 그렇죠? 반. 100분의 50. 둘 사이좋게 뭐 양념반 통남 반도 아니고 100분의 얼마라고요? 50. 그러면 저 28,000원 딱 14,000원 사이좋게 공단 반 우리 반. 그래서 100분의 얼마를요? 50을 이렇게 100분의 50을 반환 받는다. 막 속인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자, 시험 이제 딱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자, 10월 30일 그럼 여기 이제 10월 얼마까지? 20일까지. 자, 이건 안 물어볼 거니까 그냥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저기 이제 23시 그리고 59분 이제 장난하다가 이제 바로 열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9초까지 딱 취소를 하면은 돌려받고. 근데 단 1초라도 딱 넘어가면 10월 21일 시험장 가든지 말든지 우리 몰라 이럽니다. 그죠? 열흘 전 아니잖아. 이런 정도로 해갖고 정말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놨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취소를 못했었다가 그럼 여기가 이제 병이 그랬다. 정말 우리 병은 병 나갖고 시험장 가기 전에 아파갖고 중환자실 갔다라고 벌리 때문에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점수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가서 돈 깨지느니 반이라도 돌려받을래. 이런 분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박스. 아, 누구든지 봤을 때 요건 내보고 싶어. 이럴 겁니다. 공단 가서 이상한 소리 갖고 왜 전부 안 주세요? 왜 이렇게 이제 많이, 뭐, 많이도 안 주긴 할 건데 가서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래 갖고 어떻게 할까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자, 시험의 실시를 보실까요? 자, 매년. 그리고 한번 이러면 안 됩니다. 한번 뭐라고요? 이상을. 자, 이런 거 거의 안 내긴 했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 번만 보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상을. 우리 2005년에는 바로 추가 시험도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자, 2014년도에 15회 시험이 1%밖에 안 나와서 시험을 다시 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번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한 번 이상을. 그럼 이상이 나와서 정말 문장도 이상한데 이상한 거 아니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을 실시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이 빠져도 꼭 맞는 것 같아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 이상인데 그 한 번도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 천재지변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외를 보실까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매년 시행된다. 그럼 엉뚱한 소리입니다. 시험이 없을 때도 있다고요. 볼까요?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예외 원치 이제 보시는 국장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정말 천재지변 아니면 자 그러면 안 되겠지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뭐 전쟁 이러면은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리고 단독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당의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시험을 시행해라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시험 과목 정도 우리 시험 문제 낼 건 아니고요. 자 먼저 1차 라고 해서 10월 가면은 그리고 이제 30일 가게 되면 한 9시 반부터 시험을 보시긴 하실 건데 개론하고 민법 그래서 이제 40문제 그러니까 1번부터 40번까지 개론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 민법이 쭉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한 20번까지 보더니 민법 문제 안 나온다고 막 문제가 잘못됐다고 바꿔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41번부터 쭉 그냥 나와요. 40문제가 개론이. 게임입니다. 자, 쭉 나오고 나서 41번부터 민법.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 80문제를 10분씩 더 준다. 마킹하라고. 100분 동안. 그리고 한꺼번에 쭉 풉니다. 개론 먼저 보고 민법 보고 그러면 귀찮아. 이러니까 80문제 100분 동안 풀어라. 이렇게 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먼저. 1차 먼저 보고 그리고 1차를 면제받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중간에 2차가 들어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차 시험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봤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 150분 동안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라고 해서 또 막 문제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막 여자분들은 그냥 아예 그죠 여자분 막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분이 하도 그냥 시험장에서 자 물을 많이 드셨는지 아마 점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150분 동안 시험 보시는데 막 소변이 마르다 보니까요. 근데 출전들이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시험 포기하고 나가고 싶다고 해도 못 나가게 맞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화장실을 따라가 줬습니다. 근데 화장실도 안 보내주니까 정말 그냥 너무 어이없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냥 창피해서 사셨는지 몰라도 자 뒤에서 뭐 소변을 보고 다시 시험을 봤을 정도로 그것도 여자분이 이래갖고 진짜 너무 그냥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도 두 개로 나누고 2차도 그리고 나머지 30분 쉬었다가 공시세법 마지막에 한 4시까지 시험 봅니다.
야, 그래 갖고 별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차도 일본에 있는 공인중개사법하고 일본부터 40번까지 공인중개사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41번부터는 공법. 그래서 뭐 광역도시계획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공법이 바로 나옵니다. 용도죠. 저기 끝에 가면 농지법이 나올 건데 그게 바로 80문제가 각각 나오고 그러면 1차하고 시간 비슷하겠네요. 100분 동안 그 다음에 공법하고 공인중개사법 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공시세법 40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쉬었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갖고 시간까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좋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는 너부터 안 좋다는 분도 계시고 왜냐면 시간 한꺼번에 못 쓰니까 150분 동안 자 어느 문제를 좀 공법을 더 까탈스러우면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많이 투자하고 건기수사법이나 세법은 빨리 풀어버리고 하면 좋다고 해서 더 좋다고 나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뭐 여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두 개 먼저 보고 나서 마지막에 공시세법 그리고 한 5시 정도 되면은 이제 가다방까지 나옵니다. 가다방. 저 공단에서. 가다방 거의 맞습니다. 당일에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아주 잘 해놓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시험 문제 유형도 거의 뭐 요즘은 심하게 안 내니까요. 간단하게. 먼저 1차 시험은 우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선택형. 거르는 문제. 객관식. 오지선다. 아까 우리 잠깐 풀어봤던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나오고 근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써봐라 주관식 단답형 현재 가치 구해봐라 서울의 최고 선편제금 얼마하게 이런 식으로 써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 써놓은 것을 아주 심하지 않으면 다 읽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다 채점 해버린다는 겁니다. 뱉어내는 것만 수작으로 몇 개만 하면 될 겁니다. 글자를 너무 이상하게 써갖고 컴퓨터도 못 알아보겠네. 이 정도면은 나중에 수작업을 할 거고요.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게임입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써봐라. 막 여러 줄 쓰는 게 아니라 몇 자 쓰는 주택번호사 시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안 해. 자, 1번부터 40번까지 다 그냥 객관식이요. 찍기만 잘하면 돼.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2차 시험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르게 논문형 저기 없어진 사법시험처럼 논문형 그냥 백지 주고 거기다 써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공법 같으면 용도지역이 뭐냐 그리고 세법 같으면 양도소득세가 뭐여 한번 그거 설명 한번 해봐봐 라고 백지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공시법 같으면 부기등기가 뭐여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좀 아주 황당할 건데 그런 문제가 원래 원칙이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금쟁이 한번 써봐라 막 이런 식으로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자 시험 보는 인원이 너무 많죠. 그럼 저체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 못하니까 이제 다만 거기 나오죠. 다만. 자 먼저 시간만 구분할 뿐이지 2차까지도 동일한 방법이면 다 선택형이다. 요 소리입니다. 다만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 채점 때문에 그러면 1차 시험하고 2차를 구분하는데 그 구분한다는 소리가 채점은 1차, 2차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험을 시행할 경우 이렇게 동시에 시험을 시행하잖아요. 2차까지도 뭐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같이 보면은 그입니다. 근데 만약에 논문형으로 보게 되면 1차 합격자를 먼저 결정해놓고 한 두세 달 다음에 2차 이렇게 갈 건데 그냥 우리는 하루에 봐요. 저 10월 30일에 한날에 같이 봐요. 그러니까 둘 다 선택형이다 라고 이렇게 법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거의 뭐 시험 문제 안 낼 정도니까 알아만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가 자 시험의 방법 이렇게 이제 나눈다 그리고 동시에 시행한다 아까 이제 봤던 거 자, 뭐 일곱 번째는 간단히 봐도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도 지금 거의 안 내는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에 한 번만 딱 면제 줍니다. 여러 번 면제 안 해줍니다. 한 번만 딱 기회 줄 테니까 한 번에 바로 시험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볼래요. 이런 건 아예 없고요. 그냥 그 다음에 반드시 봐야 됩니다. 내년엔 안 보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여기는 다음 회. 다음 회에는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한 10년 해갖고 그 후에 배울 거니 이러니까 안 돼. 이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별로 의미 없고요. 거의 내본 적이 없고 그냥 출제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그 학식과 경험 풍부한 자도 출제원들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막 문제나 빼돌려주고 그러면 안 되고 고생했으니까 수당여비 지급할 수 있고 아마 9번은 거의 내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고 우리 문제 내시는 분이 누군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5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도 5년이 나오죠. 아마 출제원들이 기분 나빠서 그랬는지 한 번도 내본 적은 없다. 컨닝하다 걸리신 분은 5년이다. 그 날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부정행위 했던 출제위원도 5년간 시험에 출제원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부정 저지르면 크구나. 3년이 아니구나.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합격자 결정. 요건 조금 우리가 아는 부분이지만 생각해 놓으실 게 자, 먼저 메가 뭐, 그럼 개론도 민법도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근데 이게 40문제다 보니까 하나에 2.5점씩 계산해야 됩니다. 2.5점. 근데 조심하실 게 매 과목은 그럼 개론 민법은 2차도 똑같은데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점 미만을 꽈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점까지도 괜찮은데 40점 미만 37.5. 그러니까 40개가 40점이 16개입니다. 16개. 그럼 일단은 다른 거하고 보태서 평균 60이 되면 합격인데 근데 만약에 16개가 안 되고 15개 그럼 37.5가 나옵니다. 아무리 해도 100점 다른 거 100점 받아도 이제 합격이 아니요. 꽈락은 아예 합격자 발표를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꽈락 있으면 불합격이요. 그때는 아예 합치지도 않습니다. 점수는 나오기는 알려주기는 하지만은 불합격. 자 거기서 뭐 평균 60 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소한 4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개를 다 뭐 60 갈아가면 힘드니까 40, 80도 합격이고 50, 70도 합격이고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 숫자 상관없이 절대평가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시험에 있어도 매 과목 근데 공시세법은 한 과목으로 취급을 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40점 이상 그리고 자 그리고 공법 그리고 공유사법 공시세법 이렇게 묶어서 평균 60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매 과목 여기도 공법이 40점이 이상이 안 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공시세법이 되건 공인사법이 되건 최소한 그 세 개 모두 다 40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공시세법은 같이 섞어서고 합쳐서고 게입니다. 득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 전과목 그러면 이제 그걸 세 개라고 합니다.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2차도 합격자로 할 거야.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1번, 2번은 상대평가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거의 뭐 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딱 공고를 먼저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많이 필요하면 상대평가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 2번도 최소 선발 인원을 먼저 발표를 하면요. 자 그러면 한 15% 뽑을 거야.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인데 가로 써놨죠. 예외적으로는 지금 1번, 2번 때문에 저 공고 그것 때문에 상대평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절대평가다. 그러면 오히려 틀렸다. 상대평가 거의 안 하는데 하여튼 원칙은 상대고 예외가 원칙은 절대평가고 예외적인 방법이 상대평가입니다. 가능하거나 공고하면은 개입니다. 그 정도는 안 될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자, 뒤에 이제 합격자가 결정되면은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교부. 근데 저 자격증 교부를 2개월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얼마 만에 1개월. 거기 1개월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재교부는 꼭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거 할 수 있다. 뭐 심하게 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한테는 받았으니까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잃어버렸다고 다시 신청. 근데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 뒤에 가면 수수료 있다 없다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5번 쭉 내려볼까요? 양도되어 이건 당연한 소리죠. 자격증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뭐 법률 규정이지만 상식적으로도 그 아래 법률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나 개업공사는 제일 아래로 왔습니다. 52페이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도되어 안 된다 요소입니다. 하면은 1년 이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야 됩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서 양도되어 그럼 판례는 심하게 안 나올 정도니까 양도되어 아예 사무소 아예 내팽개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양도돼요. 아버지 어머니도 안 됩니다. 어느 분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무슨 가족한테는 된대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본인만 써야 됩니다. 아까 일신 전속성 그랬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도 절대 안 돼. 라고 해놓은 게 바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격일 하루는 중개사무소, 하루는 사무소, 또 하루는 중개사무소, 또 하루는 회사. 이렇게 격일제로 가는 것은 그리고 영업을 어느 정도 주도하면은 그건 또 괜찮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무소 얼씬도 안 하고 그냥 사무소 딱 빌려주고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한 격일 정도로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일을 하면은 그건 문제 안 삼겠대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자격도 있는 사람을 좀 여기다가 고용하면은 괜찮고요. 중개보증 계약서 쓰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 양도되라고 해. 그래서 활용을 잘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너무 심하게 볼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54페이지 제재 나왔네요. 제재. 양도되어에 대한 제재.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쉬는 시간에 그건 이제 간단해요. 양도되어. 28대 이렇게 좀 독특한 문제가 좀 나왔는데 그냥 다 양도되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은 문장이 쭉 보게 되면 그냥 다 느낌이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양수, 양도 다 문장이잖아요. 대여. 다 이거 뭐 금쟁이로 다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5번처럼 설마 저렇게 네 개 다 맞으려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하나는 아닌 것 같아. 저기 3번하고 4번 정도 그놈이 자꾸 눈길이 갑니다. 꼭 하나는 빠질 것 같아갖고 사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답은 5번이요. 네 개 다 들어가. 뭐 그건 아예 안 봐도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을 정도니까 그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정책심의위원회도 꼭 우리 시험 문제가 한번 잘 나오니까 한 문제감으로 다음 시간에 보고 그 다음에 더 진도도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